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베가스 프로 18의 모션 트래킹 패널과 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션 트래킹을 적용할 영상을 타임라인에 가져와서 이벤트화 시켜주세요. 그 다음 트래킹할 개체가 등장하는 시점으로 재생 커서를 이동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이벤트를 클릭하시고 단축키 Alt-M을 눌러주세요. 지금 뜬 이 창이 바로 이번에 추가된 모션 트래킹 패널입니다. 자, 맨 위에는 현재 선택한 이벤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부터는 트래킹 마스크 설정 창이죠. 먼저 마스크 항목의 맨 오른쪽에 있는 녹색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트래킹 리전을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프리뷰 창에 사각형의 리전이 생성되니 이 리전을 움직이는 개체 위에 위치시켜주세요. 그리고는 4개의 조절점을 붙잡고 크기를 맞춰줍니다. 매뉴얼에는 딱 맞춰서 리전을 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 굴려보니까 약간의 여백은 주는 게 좋네요. 여기까지 맞췄으면 프리시전과 모드를 맞춰줘야 하는데 저는 어큐러시와 로케이션으로 맞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보다 정확하게 트래킹하기를 원하고 이 영상은 고정된 화면에서 사람 한 명이 크기 변화 없이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기만 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세팅을 끝내셨으면 맨 아래에 있는 트랙 보스트 디렉션을 눌러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계산이 완료되면 모션 트래킹 패널의 아래에 녹색 선이 생길 텐데요. 이 녹색 선은 현재 선택된 이벤트에서 트래킹이 완료된 구간을 말합니다. 반대로 검게 되어 있는 루트는 트래킹할 개체가 사라지거나 나타나지 않았다는 소리죠. 한번 재생을 진행해볼까요? 이때 반드시 패널을 열어놓고 해당 리전이 선택된 상태여야 합니다. 트래킹 리전이 개체를 따라서 순조롭게 추적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만약 중간에 리전이 찌그러지면서 답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찌그러지는 시점에 재생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리뷰 창에서 위치와 조절점을 고쳐주면 됩니다. 이러면 바로바로 해당 위치에 트래킹이 수정되어 적용되게 되죠. 여기까지 끝내고 패널을 닫아도 모션 트래킹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당 트래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픽셀레이트를 통한 모자이크를 적용해보도록 할게요. 큐브팀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원동력으로 제작됩니다. 감사합니다.